왜? 왜? 뭐 저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계속 불안한가 보다. 이상한데. 뭐가 또 이상해요? 뭐가? 저 위치 추적이야? 위치 추적까지 달았어요? 그게 위치 추적 어플인데. 아. 남편이 혹시 딴 짓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출근을 잘 했는지 그런 걸로 확인을 좀 해요. 왜 저래? 왜 힘들게 살아요? 아. 딴 짓은 뭐야? 일 안 하고 PC방 가거나 뭐 이런 거? 셀까봐? 저게 진짜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위치 추적이.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상대방은 기분 나쁘죠.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고. 도착했나 보네. 도착 보고하고. 뭐 주머니 찾고 냄새. 냄새 맡아? 냄새까지? 왜 맡는 거야? 여자 냄새, 여자 냄새. 아, 진짜로? 향수 냄새 날까 봐? 그냥 진짜?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진짜 이거 어떻게 해. 뭔가 있다. 와. 그냥 이 정도만 보면 지영 씨가 문제 있는 건데. 왜? 뭐 찾았어? 증거 찾았어? 왜 어이없어? 왜? 뭐 있어? 뭐야? 뭐가 있어? 나왔어? 뭐가 증거가? 담배 피지 말라니까. 담배를. 아이고, 담뱃가루. 남편이 아기를 가지면서 담배를 안 피기로 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부터 좀 화가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또 이러네. 근데 뭐 거짓말한 건 잘못된 거긴 한데 화장품이 묻어가지고 어디 나왔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그래, 그거보다는. 근데 이제 피든 사람인데 저 끊어보겠다라고 한 거 뭐 그 정도에 아직 못 끊은 건데 저거를 저렇게까지. 너야 여기 잠시 있어. 놀고 있어. 있자. 담배 찾으러 나온 거 아니야? 차 뒤질라고? 차도 한번 봐야지 이제 싹.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곤하게 사는데 피곤하게 살아. 진짜 무슨 형사야. 계속 불안하고 계속 의심이 생겨서. 아마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이렇게 좀 뒤져봤어요. 아우, 저건 진짜 불신지옥이다. 근데 이렇게 이러고 어떻게 살아? 못 살 것 같은데. 나왔다. 담배 아니야? 담배? 결국 나왔네. 좋았다. 비상금을 찾았어, 대박. 아니, 남편은 몰랐어요?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항상 제가 없을 때 저렇게 했으면 저는 몰라서 처음 봤어요. 오히려 저 싸움만 커지겠어. 어이없네. 아이고. 제가 몸에 흉터가 좀 있는데 이거를 그 아낀 돈으로 지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거기에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냥 립서비스 좀 뭐. 되게 꼬시는 데 쓰는 그런 느낌. 내가 담배 한번 끊어서 너의 흉터를 지워주마. 공수표를 많이 날렸구나. 저기는 허풍을 많이 치고 여기 또 그걸 다 잡아내고. 그러니까 그거지. 내가 너무 그거에 고맙고 감동받았는데 그게 공수표라는 생각이 들면 더 배신감 느끼는 거잖아요. 네, 치킨입니다.
거기 혹시 유암 씨 지금 일하고 있어요? 유암 씨요? 어? 직장까지 전화한 거야? 이야, 진짜 심각 단계네. 아, 이거 저거 사회생활 못해요, 잘못하면. 아, 저거는 아니잖아. 근데 이런 못 살지, 뭐 어떻게 살아. 유암 씨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어? 어, 그... 없다고? 한 2, 3주 전에 일하기로 한... 아니요, 그런 사람 온 적이 없습니다. 반전이네.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일 다니는 것도 거짓말이었구만. 아니 근데 아침에 뭐 어디 간 거야? 아침에 갈 데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러면은. 아... 날 도대체 언제부터 속이기 시작한 거지? 배신감이 좀 들었어요. 저거는 진짜 아내 촉이 맞았네, 그럼. 저런 이유가 있었구만. 저러면은 요 며칠 잘한 게 아, 얘가 나를 속이니까 미안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쇼에 그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된장 간 한번 봐봐. 간. 나 잘해주는 게 안 반가운 거야. 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뭐 밥이 아니라 뭘 해도 싫은 거예요. 입력이 안 되죠, 잘해줘도. 아, 왜 안 받아. 또 머리 아프게 생겼네. 설마 또 그러나? 이제 남편이 이제 뭔가 촉이 딱 걸린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싹 숨은 거고. 지금 뭐 또 PC방 가 있는 거 아니에요? 9시 반까지 연락도 안 됐어? 아, 이 시간까지? 대박이다. 야, 정말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질까. 나왔다. 야, 나왔대. 넌 죽었다 이제. 와, 힘들어. 아, 아 오늘 진짜 바빴다. 배달이 아. 아 지금 이런 척하고 오느라 힘들다고 연기하는 거예요? 오늘 왜? 어? 아 뭐 포장도 많고 배달도 많고 오늘 장난 아니었다 오늘.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아 되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군요. 아. 그러니까 막 사기도 못 칠 스타일이에요. 아 들킬 것 같은데 바로. 아 허리야. 모아다 왔어. 응? 모아다 왔어. 뭘 모아다 이러다 왔지. 어디까지 거짓말 하나 보자 이러고 또 물어보게 되고. 근데 전에는 9시 딱 돼서 여기 도착했었는데. 뭐 내가 얼마나 늦었다고 지금 뭐 지금 10시가 9시 반에 왔잖아. 왜 이래 사람을 달다 버글라 하나. 친구가 가게 포장하러 갔는데 저기 없었대. 어디까지 거짓말 하나 보는 거지. 어 살짝 뻔뻔하게 나오니까 이제. 뭐 언제 몇 시에? 사장님 계시잖아. 사장님이 했을 수도 있잖아, 그 시간에. 그 친구만 마음 있고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지금. 어? 그 친구랑 살지, 나랑 왜 사는데? 아니, 오히려 적반하장이야. 이게 재현이랑 똑같네. 야, 진짜 적반하장식으로 막 밀어붙이는구나. 지금 아내가 의식병이 생기게 만드는데요, 남편이? 전에도 하던 거짓말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물어봤다는 거는 기회를 줬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너무 태연하게 그냥 거짓말로 받아치니까 진짜 뻔뻔한 놈이구나 이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계속 생각이 들겠죠. 가게에 전화해봤다. 아, 이제 얘기하는 가게에 거. 전화해봤다. 기회를 줬는데 얘기를 하지 진실을. 어디? 우리 가게? 뭐라던데? 뭘 뭐라 그래? 빨리 미안하다고 해. 빨리 미안하다고 해요. 일 안 한다네. 걸렸어. 잘못했지. 아니. 앉아서 이야기해라. 아니, 내가
아 그냥 일 저